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실까요? 지금 3.5개월 만에 법원 판단 나왔습니다. 100여 차례 가깝게 직접 참여해 와서 한 말씀 해주시죠.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. 또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이끌었습니다. 그분을 제가 그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던 건 맞고요. 그건 제가 검사로서 이랬던 것이고. 1심이니까요. 계속 지켜보겠습니다. 어차피 사법 절차의 문제인 것이고요. 사법 절차가 또 정치로 말하는 문제는 아니죠. 그건 제가 기소할 때 관여했던 사건은 아니겠습니다.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수사를 지휘했습니다.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법관인사 불이익조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,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. 당연한 기계를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.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수사팀장은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습니다.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여 수사했습니다.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 수사 예료로 진행된 사건이었고 아직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단군 이래 가장 검사다운 검사. 단군 이래 가장 검사다운 검사. 한동훈 검사 별명이 조선 제일 검이라고 뭐 하는데. 이런 범죄 행위에 당시 검사 대검에 있던 손준성 검사가 이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. 이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. 당시에 연결고리가 윤석열 그 당시 검찰청장 그리고 당시 한동훈 검사가 지금 연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굉장히 여기가 서민들이 오기 전 그런 것은 아니죠.